짠. 갑자기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면 말고에서 NCND로 바뀌었네요. 왜죠? 사실 최근에 이 프로그램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이름이 아니냐는 게 사실 주된 의견이었어요. 원래 아니면 말고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사실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동의 아니면 말고, 동의를 못하겠거든 말고라는 의미로 아니면 말고라고 한 건데 사람들이 전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캐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떤 귀인분께서 퉁내뱉고 간 이름을 유레카를 외치며 받기로 했습니다. 의미가 긍정도 부정도 않다 라는 의미로 NCND로 바꾸기로 했어요. 앞으로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양극단에서 대중문화 해설의 중심을 잡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 프로그램의 첫 주제가 뭔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뭔가요?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초계와 같이 사라져버린 콘텐츠죠. 가짜 사나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짜 사나이라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맨 처음에는 운동 전문 유튜버죠. 김계란 씨라는 분이 게임 유튜버인 공혁준 씨의 다이어트 콘텐츠를 만들면서 태동한 콘텐츠입니다. 김계란이 공혁준의 어떤 생활 패턴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UDT 훈련으로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었거든요. 이게 또 본인이 또 UDT 출신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그러면서 또 다른 몇몇 유튜버들하고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참가해서 군 컨설팅 전문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무사트라고 하는 곳에서 준비한 해군 특수전 전단, 그러니까 이게 UDT예요. UDT의 본 이름인데 UDT 훈련 과정을 체험하는 이 컨텐츠를 찍게 된 게 바로 가짜 사나이인 겁니다. 이게 왜 가짜 사나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라고 하면은 MBC 예전 예능 프로그램 있죠?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자친구 몇 살입니까? 27살입니다! 독수리 몇 살입니까? 38살입니다! 엎드려! 엎드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기자님은 군대 다녀오셨죠? 예, 갔다 왔죠.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병적 증명서를 뽑아왔어요. 자, 보시면은 공군 중위로 전역 해제 만기 전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증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짜 사나이를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군참 프로그램 컨텐츠로 만들어진 것을 솔직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얼차려라든지 가학적이고 가혹한 행위들이 사실 용인되는 이유가 그곳이 군대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곳이 군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가치들이 군을 넘어서 일반 사회까지 적용되는 부분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가짜 사나이 열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재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겪었던 부당함과 불합리함, 부조리를 너희들 겪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공정에 대한 가치가 전 좀 불편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군대를 갔다 와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서 범죄를 저진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혹은 2014년에 가혹행위로 죽은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아닌 말로 중고등학교에서 수련회라고 하면서 군대 훈련 비슷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 비슷한 체험을 해놓고도 누구 말 맞다는 인간이 갱생돼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가짜 사나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한국 사회가 누군가에게 부당함과 불합리함, 부조리를 가하는 데 너무 둔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 사전적 의미의 공정이 아니라 불합리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가짜 사나이에 대한 열광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 사나이에 엄청 열광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공되지 않았다. 이건 진짜다. 라는 점이 가장 컸겠죠. MBC의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가 있긴 했어요. 근데 국방부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불신을 결국 떠들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제가 듣기로는 실제 출연자들도 굉장히 힘들게 훈련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속에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건 뭐 설정을 했네 라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훅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오래 가지 못한 거죠. 근데 가짜 사나이는 이게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외압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진짜 같은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던 거죠. 얼차 수준부터 욕설을 포함한 가혹한 말들까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건 진짜다 라고 감각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당연히 진짜로 보여줬으니까 열광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이 잘나가던 콘텐츠가 좌초된 건 출연자, 그러니까 교관들의 논란이 드러나면서부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이근대위부터 채무 문제, 성추행 문제 등이 불거졌죠. 그러면서 슬슬 인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 카운터펀치를 맞은 거는 로건 교관과 정은주 교관이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를 폭로한 유튜버 정배우가 로건 교관의 옴캠피싱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예요. 이게 민간인이었어도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한 사건인데, 뭐 사실 민간인이지만 군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휘말리면서 더욱 신뢰에 금이 가는 겁니다. 결국 해당 컨텐츠는 지금 유튜브에 다 내려갔고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정리된 가짜 사나이 콘텐츠가 남긴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한 부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라는 것이 결국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최대로 용인되는 곳은 인간이 가장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죠. 군대라는 곳이 사람들이 인간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결국 이곳의 가치를 다시 사회에서 재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더욱 놀라운 거는 최근에 다른 신문에서 본 내용이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가짜 사나이를 보고 자기보다 약한 아이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 너 인성 문제 있어? 우리는 개인주의야! 이게 되게 유행어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놀리고 가짜 사나이나 얼차를 시킨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가치가 사회에 대한 가치를 지금 학습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퍼져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후대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 우리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